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최근에 낚시를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다, 강 또는 저수지에서 낚싯대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낚시는 과거만 하더라도 생계 목적이 줄을 잃었지만 요새는 낚시를 스포츠처럼 즐기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낚시 프로그램이나 낚시 영상 콘텐츠도 많이 제작되어 대중들의 낚시를 향한 욕구를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고기들이 고등어, 삼치, 농어, 잉어, 송어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이런 종의 물고기를 많이 접하긴 하지만 모든 물고기가 사람에게 고분고분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물고기는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매우 위험하며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데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라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상어 말고도 바다나 강에는 정말 위험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물고기가 그러할까요? 10가지 종류의 위험한 물고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생선 구이는 포기하셔야 하는 물고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귀신고기입니다. 주로 태평양 동부 온대 해역의 심해에 서식하는 귀신고기는 이빨이 매우 날카로워 손곤니 물고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성체가 되어도 대략 17cm 내외로 성장하기 때문에 크기는 크지 않지만 이빨만큼은 자신의 몸 크기와 비교했을 때 입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편에 속합니다. 보통 200에서 2000m에서 발견되지만 일부는 5000m 아래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심해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심해어와 다르게 귀신고기는 수압을 견디기 위한 부드러운 몸 형태가 아닌 온몸이 날카로운 가시로 덮여 있습니다. 9위는 꼬치고기입니다. 바라쿠다라고도 불리는 꼬치고기는 주로 열대바다인 카리브해에서 서식하는데요. 육식성 물고기입니다. 보통 작은 물고기, 오징어, 새우 등을 먹는데 큰 입에 아래턱이 돌출된 구조고 이빨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또한 이 물고기는 꼬리의 움직임으로만 물속에서 상당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최대 시속 90km까지 물속에서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먹이를 빠르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보통 50cm 정도 성장하는데 사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물고기로 간주되는데요. 실제로 수영 중인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8위는 바이퍼피시입니다. 최대 2000m 깊이에 서식하는 심해어인 바이퍼피시는 큰 입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래턱의 송곳니 같은 날카로운 이빨은 공포를 더해줍니다. 크기는 40cm 내외로 성장하는데 크기보다는 포악한 성질과 이빨 등으로 위험한 물고기로 볼 수 있는데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 구조를 지닌 바이퍼피시는 입안에서 발광하는 기능도 있어서 이러한 빛으로 심해에서 다른 물고기들을 유인해 잡아먹습니다. 7위는 칸디루입니다. 남미의 여러 강에서 서식하는 칸디루는 일부 종의 경우 40cm까지 성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수센티미터 정도로 작은 물고기입니다. 특별한 색도 없고 작아서 물에서는 쉽게 알아채기가 어려운데요. 무엇보다 이 물고기는 사람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주로 다른 물고기의 기생에서 흡혈하는데요. 실제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변을 타고 남성의 요도로 들어갔다는 사례도 있었고 여성의 지뢰도 침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독일의 동물학자인 에두아르드의 1836년 문서, 프랑스의 자연주의자인 카스텔로의 1855년 보고서 등 여러 문헌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6위는 점지느러미 솔베 간팽이입니다. 보통 열대의 인도양과 서태평양에서 서식하는 점지느러미 솔베 간팽은 독이 있어 경계해야 하는데요. 보통 20cm 내외로 자라기 때문에 작은 편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일부는 40cm 크기에 무게 1kg 이상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를 떠나 이 물고기는 독이 있는 가시 등 지느러미가 여러 방향으로 뻗어 있어 위험한데요. 스킨스쿠버를 즐기는 다이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물고기를 접촉하게 된다면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인데 염증, 출혈, 근육통, 심혈관과 호흡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통증도 매우 끔찍한데 통증의 지속시간도 며칠 이상 각오해야 하는데요. 낮에는 암초 등에 숨어있고 밤에 주로 사냥을 나서는데 일단 마주치더라도 구경 외에 만지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입니다.
5위는 전기뱀장어입니다. 남미 아마존에 서식하는 전기뱀장어는 주로 진흙바닥에 조용한 물을 선호하는데요. 무엇보다 전기뱀장어가 위험한 물고기인 이유는 바로 양 옆구리에서 최대 860볼트에 가까운 전압의 전기를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뱀장어에 생각 없이 접촉했다가 심하게는 감전사할 수 있는데요. 육식성인 전기뱀장어는 최대 2m 내외로 성장하는 대형 어류입니다. 하지만 전기뱀장어의 전기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방전이 되는데요. 방전이 여러 번 반복되면 전압이 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뱀장어의 특성을 알고 있는 원주민들은 전기뱀장어를 잡기 위해 물을 여러 번 두드려 전기뱀장어가 방전되는 걸 기다린 뒤 사냥하기도 합니다. 4위는 보거입니다. 위험한 물고기 하면 쉽게 떠오르는 물고기가 바로 보거인데요. 열대 해역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담수와 기수에서도 발견되는데 둥근 몸이 특징입니다. 몸의 형태와 짧은 지느러미 때문에 물속에서 이동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거는 몸을 부풀리며 방어에 나서는데요. 이러한 위협도 위협이지만 보거는 독이 있어서 무시 못할 존재입니다. 가시복의 경우 가시에 독이 있는데 이는 청산가리와 비교했을 때 최대 1000배 이상의 독성을 보여주는데요. 웬만한 성인 30명 내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양입니다. 게다가 보거는 주로 내장에도 독이 있는데 내장 말고도 알, 눈뿐만 아니라 일부 종에는 껍질 등에도 독이 있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보거를 잡았다면 그냥 놔주는 게 상식일 것입니다. 섣불리 잘못 건드리거나 먹는다면 지금 보는 세상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위는 골리앗 타이거핏입니다. 콩고강 유역을 비롯해 아프리카강에서 서식하는 골리앗 타이거핏은 최대 1.8m 이상 자랄 수 있습니다. 매우 사나운 물고기인데요. 이빨만 보더라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흉악합니다. 이 물고기는 무리를 지어 공격을 하기보다는 단독으로 공격을 합니다. 게다가 물고기치고 힘이 세고 사람도 피하지 않고 공격을 하는데요. 민물에 서식하는 대형 어류인데다가 공격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강에서는 골리앗 타이거 피시를 항상 경계해야겠습니다. 2위는 왕퉁솔치입니다. 태평양과 인도양의 얕은 산호 모래바닥에 서식하는 왕퉁솔치는 매우 강력한 독을 지니고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등에는 12개 내외의 독침이 있는데 이 독침에 찔린다면 상황은 매우 긴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엄청난 통증이 동반된 상태에서 신경이 마비되고 호흡곤란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망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위장을 매우 잘한다는 것입니다. 생긴 것도 물고기 같지 않아 돌이나 산호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무심결에 접촉하거나 밟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독침은 신발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1위는 피라니아입니다. 남아메리카 강에서 서식하는 피라니아는 이빨이 있는 물고기라는 뜻인데요. 성질이 난폭하고 육식성이라 매우 위험한 물고기입니다. 피라니아의 육식성은 몸의 구조가 증명해주는데요. 이빨은 삼각형으로 날카롭게 발달되었고 턱의 힘도 매우 강력합니다. 40에서 60종의 피라니아가 있는데 모두 25cm 내외로 성장합니다. 크기가 작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피라니아는 무리를 지어 먹이를 공격하는데요. 다른 물고기뿐만 아니라 양, 소 등이 물을 건널 때 공격을 해서 뼈만 남기고 먹어 치워버릴 정도인데 심지어 사람까지 공격을 합니다. 사람이 피라니아에 공격을 받은 사례가 꽤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브라질에서는 관광객 100여 명이 피라니아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 300마리의 피라니아는 체중 80kg의 사람을 5분 만에 먹어치울 수 있습니다.